2030 가상협회 주식 빚더미 구제 개인회생 빼준다? 뭐 이런 족같은 경우가 다 있어. 아니 자기 돈 끌어다가 저기 한게 아니라 빚내가지고 한건데 그거를 개인회생을 도와준다고? 왜 선 넘네? 이걸 왜 도와줘? 야, 이거 나라 꼬라지 벗어. 이건 뭐 이렇게 족같은 정책이지? 리스크를 감내했으면 실패도 본인 몫인데 대출 풀로 땡겨서 수익 보면 좋고 아니면 어느 정도 나라가 탕감해주고 아님 말고가 가능하다고? 이걸 왜 해줘? 세금이 남아 도나?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름값이나 내려. 그냥 자살하게 놔둬. 지들이 지들 손가락으로 도박쳐 한 걸 와 도와주노. 현 정부를 응원하지만 이거 해주면 빡친다. 한두 푼도 아니고 지들이 투자 실패한 것을 왜 나라에 도와줘? 도박 장려금 지랄하네. 이런 걸 왜 해줌? 지랄하고 있네. 이런 걸 왜 해줌? 지네들이 투자해놓고 다 털렸는데 나라가 왜 구제해줘? 그냥 자살해라. 이런 거지 같은 곳에 세금이 쓰인다고 생각하니 존나 내기 싫다. 와 씨발 내 세금 존나 내기 싫어지네. 채무자들이 개인 회생을 진행할 때 투자 손실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7월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를 겪은 채무자의 개인 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넣지 않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0,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 실패에 따른 빚 부담과 개인 회생이 늘고 있고 하반기에는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과 도산 신청이 폭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제도를 고쳤다면서 2030 채무자의 경제 복귀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풀 대출 안 한 사람만 바보 됐네. 주식 안 판 사람은 게이득 아님? 저럴 거면 도토도 구제해줘야겄노. 대출받아 인생 한방 노리고 실패하면 투자 손실을 안 갚아도 된다? 다들 개인회생 줄 서겠네. 그럼 손실분은 나라 세금으로 메꾸시겠죠? 참 좋은 나라네요. 노동 가치가 떨어진 나라에서 힘겹게 밤낮 노동으로 돈 버시는 분들 상실감이 참 크시겠습니다. 점점 더 일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실업급여 펑펑 나눠주고 이젠 투기금까지 책임져 주시네. 살만하신가요? 야, 안 되겠다. 나 랄프야. 예? 나 그 이번에 세금 낼 거 있잖아. 네. 그거 나 내지 말자. 예? 내지 마. 내지 말자. 다 알게. 뭐야 롤이나 두배제. 안 내면 탈세야? 안 내면은 돈이 풀어날 텐데요. 아 그럼 빚 생기는 거야? 예. 성실 납세자로서 예.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세금을 한 푼도 띵가먹지 않고 성실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성실 납세자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성실 납세자로 바뀌어가지고 나 성실 납세자예요. 감면 혜택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감면 혜택이 좀 있어요.
허호동. 이러니까 노력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고 뭐만 하면 정부에다 돈 달라 그러면서 인생 내팽겨치지. 하, 전국적으로 별에 별 일이 다 있었네. 오늘 세금 잘 내고 있나요? 화이팅. 음주운전 전과 사범 40대 택배기사 또 음주해가지고 60대 할아버지 치어 숨지게 했다고. 이야, 이게 음주운전 중독이에요? 아니 뭐 술 먹고 운전하면 뭐 스릴 있고 그런가? 전 진짜 무면허 운전 했습니다만 음주운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둘 다 뭐 또이또이겠지만 불법을 저지른 것은. 그렇지만은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아니 술 먹고 운전하면 어때요? 에? 술 먹고 운전하면 기분이 좀 뭔가 뭐 그런 게 있나? 아니 진짜 이해 안 가는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 김세론 양도 그냥 쉽게 생각하는 아니 최근에 김세론 양도 아니 그리고 좀 잘 나간 연예인들 저 음주운전 이런 사건 사고 터지는 것만 봐도 면허 없는데 이해 안 가는 거 존나 많잖아.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음주운전을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왜 그럴까? 왜 뭐 때문일지? 무면허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논점물이지 마시고요. 무면허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전에 제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좀 솔직히 무면허 하면서 약간 그런 좀 음주전과자가 대선 출마도 하고 국회의원 당선 꺼지려는 마당에 김우중처럼 게 근절되겠네. 아니 이게 아니 그거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어?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얼만데? 귀찮아서? 무면허로 운전하면 기분이 어때요? 짜릿짜릿하시나요? 돈도 많으신데 왜 그랬을까? 코박중님 바로 블랙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검사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예 방구석 검사분은 바로 블랙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가시고요. 예. 예. 아, 무섭네. 그럼 결국은 그 대리 부르는 돈이라는 게 택시비보다 더 비쌉니까? 택시비보다 비싸요? 강남에서 저 뭐 목동까지 한 18km 15km 이 정도 거리면 얼마예요? 더 비싸요 오히려? 그래? 아니 나도 그 전에 이렇게 뭐 술 먹방 하고 이제 동료 BJ 집에서 자고 다음 날에 이제 대리 불러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 처음 불러봤는데 그 쉐그웨이인가 뭐 그 땅에 이렇게 저 한 발 달린 거 있잖아. 그 타고 다니는 거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이거 이렇게 서갖고 타는 거. 예. 그거를 타갖고 오시더니 이거 저기 트렁크에 좀 실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전동일 그거. 그걸 타고 오셔갖고 그거 실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럼 대리비 좀 깎아주시냐고 장난쳤어요. 정색을 하시더라고. 예? 아 아니 제가 술 먹어가지고. 장난쳤습니다. 아이 싫으세요. 코로나 때부터에서 네. 대리비가 엄청 많이 뛰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보채서 6개월 딸 이불 덮어 숨지게 한 남자 아빠. 야 아니 6월 달에 사건 사고 진짜 많이 일어난다. 미쳤다 이거 진짜.
이거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요? 그 부모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갖고 그거 어제 나왔잖아 랄프야. 미스테리에서 나온 거. 미스테리에서 나왔던 거. 그 단어 그 용어 있잖아. 그 용어가 뭐였을까요? 그 찾아봐봐. 이게 아동 심리학적으로 그 용어가 있거든요. 어.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오줌 싸게 증후군.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식이 뭔가 실수를 했어. 근데 그 실수를 못 참았고 순간 화나가지고 목 졸라 죽여버리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대요. 부모가 자식을 어렸을 때 미취학 아동일 때 순간 그 화나는 걸 못 참아갖고. 아, 진짜 무섭다. 6개월 난 그 말도 못하는 딸을 울고 보챘다고 세상. 와, 씨발. 야, 비 때문에 뚫리겠다. 유리창 뚫리겠어. 아, 인천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들?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야, 저거 빗방울 봐. 야, 이런 적 처음 아니야? 우리 여기 이사하고 나서? 많이 오네요. 너, 야, 너무 많이 오지 않냐? 한 번에 장마를 넘기긴 했지만 그게 많이 옵니다.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아니, 미친 듯이 온다니까? 그래, 창문에 비가 그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세게 들린다니까. 아니, 아무리 장마라도 그렇지.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 랄프야? 보여줄 수 없지. 어우, 막 쏟아진다, 쏟아져, 어제부터. 어우, 이래서 바이크는 언제 탈지, 땅은 언제 마를지. 징그럽다, 어우.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아니, 귀찮아. 어? 뽀또 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쪽지로 욕하고 본인은 쪽지 수신 차단해버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안 쏘는 게 답인가? 아니지. 그 사람 닉네임을 보내주면은 바로 블랙해버리지. 비비마, 비비마 지금 방송 보고 있어? 너 뽀또 쏘는 거 눈치 주는 사람들 걔네들 죽여야 돼. 너 그거 갖다가 쪽지로까지 눈치 주는 애들한테 그거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비비미 너 때문에 오늘 나는 이거 채웠는데. 걔네들 죽여야 돼. 그 뽀또 쏘는 거 가지고 막 짜증내면서 쪽지 보낸 애들 있잖아. 걔네들 닉네임을 갖다 나한테 넘겨줘. 걔네들 블랙하게. 지랄 맞은 것들이 풍선도 안 쏴. 쪽지 니가 알려주고 블랙하면 되지. 그럼. 야, 지랄 맞기꾼 애들이 풍선 안 쏜다니까. 방송 매일같이 죽어라 켜라고 하면서 막 하는 방송 매일같이 기다리는 거. 처음엔 고마웠다. 근데 걔네들은 사회생활을 안 해. 그럼 결론적으로 걔네들이 안 쏘고 누가 쏴? 방송 그냥 편하게 흐뭇하게 보면서 아, 오늘은 좀 재밌다. 하, 역시 코트방송 재밌어.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 아, 오늘 같은 날 맥주 한 캔 하면서 그냥 코트방송 보는 게 이게 개꿀이지. 이러면서 사회생활 하는 애들이 나한테 풍선을 쏜다니까. 사회생활 일도 안 하는 애새끼들이 더 지랄 맞게 구는 거고, 사회생활 안 하기 때문에 나한테 풍선도 못 쏘기 때문에 나는 결국적으로 걔네들한테 휘둘리면 내가 큰일 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소지해. 뽀또
너무 고맙고. 난 그동안 몇백 개 쏴서 그게 돈이 아까워서 코트만 욕한다 시발. 그게 아깝냐? 12년을 방송했는데? 네 노잼의 하루를 그나마 피식거릴 수 있게라도 너를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나는 뭐야? 그러지 마. 쌈배 한 대 뺄게요. 거기 뭐야, 광대지 새끼지. 너 그냥 웃는 광대 기웃 기웃. 다른 DJ처럼 뜯는 것도 아닌데 그죠? 고맙습니다. 아, 나도 이제 오늘부로 자가격리 끝났거든요, 여러분들. 비가 이렇게 오니 어떡합니까? 시청자 유입 더 생긴 듯 점점 많아져. 그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하니까 그래요. 내가 나쁘게 안 하고 착하게 하니까. 욕 안 하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선 넘고 장난친다고 이제 나한테 장난치는데 어느 날은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기분 나쁜 날이 있을 거 아니야.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씨발 너무하네. 이럴 때가 나도 한 번씩 와. 그럼 그때 나는 또 방송에서 또 블랙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대거 숙청이 또 일어나. 대거 숙청하고 나면은 또 잠잠해지고 조용해져요. 근데 그게 며칠 안 가요. 그리고 또 시청자들한테 막 잘해주고 막 져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선 넘어요. 찐따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방송 오래 본 사람들은 지금 알 거야, 이거 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코트 방송이 리얼이온 방송이지 순수 재미 원탑. 아이고 우리 BMS가 또 100개를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MS님. 시청료 냅니다. 방아우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까 정신이 나갔었나봐 미안. 그래 그러지 마. 근데 저번에 저한테 누님이냐 물어보고 카톡 보낸 거 잘 봤다고 하던데 누구랑 헷갈리는 거예요? 저한테 뭐 왔었어요. 그 제 그 보조폰으로. 맞아, 애들 너무 풀어줘. 이게 어디다가 선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진짜? 큰일이에요. 방송을 내가 그니까 좀 약간 그 선 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생겨요. 잘해주고 막 착하게 하고 하다 보면은.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죽어나가요. 어떤 날은 진짜 정말 너무 말 심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진짜 그런 날이 한 번씩 오거든요. 기분이 매일같이 뭐 좋을 순 없으니까,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존나 쳐내고 나면 또 이 새끼들 또 막 부캐로 들어와갖고 막 뭐라고 하다가 절대 안 풀어. 요즘 엄청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데 4시에 미스테리 1시간 하고 5시에 방종하자. 다들 이해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딜레마라 그래야 되나? 계속 반복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상한데? 와 비 미쳤다.
그냥 씨발 블랙 싹 다 풀어버리고 그냥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그때 그냥 푸닥거리 하고 그러고 계속 착하게 할까요 방송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너도 지금 느끼지 않냐 랄프야? 예? 너도 느끼지 않아? 그지? 이게 계속 반복돼. 내가 착하게 하면은 어디다가 맞춰야 될까? 나는 중간이 없어. 와, 나 이런 걸로 고민할 줄이야 방송하면서. 그치 랄프야? 너도 좀 느끼지 않냐? 또 같아지고 있어 이런 상황이. 블랙 1000명 넘어. 나 그때 막 울고불고 막 그렇게 했었을 때 흠이 보내면서 그때 울었을 때 한 400명인가 했던 것 같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근데. 한번 슥 하고 나면 또 좋아요 또. 슥 하고 나면 좋은데 또 그 강한 사람들이. 형제 텐도 잘. 아니야 닌텐도. 그래 그래. 가져가세요. 레드야 가져가라. 네 거 닌텐도 내가 쓸라 그랬는데 한 번은 못 썼다야. 그러면은 풀자. 예? 풀어 그냥. 에이. 맨날 기분 안 좋게 방송 시작할 걸. 그거 안 돼. 풀면 또 일을 또 하는 거라니까요. 사서 풀면 안 돼요. 계속 쌓아놓는 게 맞아요. 블랙당한 애들 국회 많더만. 국회 많던 거라 그래서 또 보내줄게. 또 보내드릴게요 또. 아니 착해질 순 없는 거야? 안 돼요 그거는. 착해질 거였으면은 제발 풀지 마게. 이런 비행심. 제발 풀지 마세요. 생각 왜 풀라 그래요? 왜 독이 든 성배를 마시려고 그러냐고요. 예? 왜 판도라의 상자를 열라 그래요. 알았어 예. 아휴 랄프 말 들어야지. 야 라이 개새끼야. 왜 굳이 풀만 시킨 악령들 다시 강령술 하려는 거임? 컨텐츠에서 자기가 쓴 악을 읽고 반성하는 컨텐츠 해보시. 그건 아니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블랙푼다고 착해져? 맨날 방송 기분 안 좋게 시작하고 싶어? 이런 비행신. 그래 야 비오는 거 찍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봐봐. 진짜 장난 아니야 여러분. 나 진짜 자꾸 신경 쓰여.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저기서 좀 찍어볼게요. 열어야 되는 거다. 거기 찍어. 아니 미쳤다니까 여러분. 내일까지 300mm 온다더라. 비가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내려요. 최근한테 카톡 왔었네. 보내 중인데. 오늘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내가 술 꺼라서 선 좀 넘었다. 미친 새끼. 나 BJ 만나기 무서워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